그냥 3.12번 하나가 끝까지 안 가고 3.1번, 3.12번에 그 번영 전황의 제1부 119문에서 제2부를 막 시작을 했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2부 1편, 제2부 2편, 제3부와 보충부라고 되어 있는데 보충부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까 미완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 보충부는 그의 비서가 나중에 아까 저 작품 목록 가운데 명백히 주의라고 하는 부분도 대체로 저 신경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작품은 좀 비슷하죠. 그 내용의 전반부 후반부로 돌아가면 그래서 그 후반부쯤에 있는 부분을 그 쉬운 표현으로 오려다가 뒤에다가 딱 붙였다. 이대로 갔으면 그 끝까지 갔을 그 부분을 젊은 시절에 했던 부분을 비슷한 작품에서 오려다가 약간의 성질을 형식을 좀 똑같이 하기 위해서 형식을 약간 갖추어서 거의 그대로 해서 갖다 붙였다 라고 해서 그걸 보충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보충부를 하면 보충부로 해서 다섯 개 부분이 있는데 본래 부로는 1부, 2부, 3부로 되어 있고 그 1부, 2부, 3부라고 하더라도 보충부를 그냥 3부라고 치더라도 2부가 거의 두 배입니다. 2부는 그러니까 그 2부를 보면 2부만 가지고도 나머지 전체의 반 이상의 그 보충부를 합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 번역 현황으로는 제 1부가 이제 막 끝난 셈이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다. 근데 얼마나 남았냐 하면 이제 3.13번에 영어 대역판을 하면 영어 대역판으로 60권으로 출판되어 나왔습니다. 영어 대역판이 라틴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60권으로 나왔는데 60권이 미완본을 아까 507문에서 끝난 보충부가 빠져있는 그것이 60권으로 나왔는데 이 60권 분량으로 치면 그냥 그대로 15권 정도 나온 겁니다. 우리 출판대에 나온 권수가 이 영역본에 15권 정도가 나왔고 나머지가 45권 정도이고 그것도 미완까지이고 보충부를 합치면 보충부를 이 분량 방식으로 합치면 보충부만 한 12권쯤 됩니다. 그러면 45권이 남았거나 아니면 보충부까지 다 포함하면 쉬운 7권쯤 되는 분량이 아직 번역이 안 된 채로 남아있다. 시작되기 전에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토마스가 살던 시절에 토마스의 과제는 토마스는 이제 자기 시대의 시대적 과제를 용감하게 한 개인이지만 용감하게 거기에 대응하고 대처하고 도전하면서 49세라고 하는 길지 않은 한 생애를 사는 분이신데 그분이 살던 때에 다행히 뭐 하여튼 그 시대는 인류 문화사적으로 인류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격변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아까 정치적으로는 그러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농경사회와 봉건시대를 그러니까 봉건시대가 이제 쇠퇴하고 새 그 왕조시대 그러니까 중앙집권적 왕조시대가 지금 서구유럽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랍세계나 이런 쪽은 다른 얘기고 그 왕조시대가 막 시작이 되던 도시화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생활이 농경사회에서 이제 지금 상업 그룹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사회에서는 왕 귀족 그 다음에 여기 그리스도교 국가이기 때문에 성직자 그 다음에 평민 이런 정도의 그 사회 그 계층 구조였었는데 여기에 이 사이에 자유인 도시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비로소 인류 역사, 서구 역사상에서 처음으로 도시인들이, 도시가 생겨나고, 그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회 통계적으로는 1200년도에는, 1200년대를 전후해서 약 그, 저, 국가의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난대요. 즉, 볼로냐 도시 같은 경우, 대학생들이 나중에 볼로냐, 파리 대학하고 볼로냐 대학이 가장 유명한 두, 쌍두 마차처럼 대학의, 유명한 대학의 중심인데, 볼로냐의 그 주민들은 한 2만쯤 되다가, 1200년대를 전후해서 4만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불과 3, 40년 사이에 4만 정도로 늘어나는데, 그 중에 볼로냐 그 4만 명 가운데 만 명 이상이 학생인 거예요. 학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볼로냐, 이탈리아 사람들 중심이지만 이탈리아 사람뿐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몰려와서, 법학 그 유명한 학교에서 몰려와서 이태리 사람과 그 저 알프스 산맥 넘어 사람들, 저 이태리가 경계, 이태리 경계선이 알프스 산맥이기 때문에 이태리 사람과 알프스 이쪽 사람과 알프스 저쪽 사람이라고 하는 그 구별을 할 정도로 그 학교 구성원, 학생들 구성원 중에 이태리 사람과 비이태리 사람이 반반 될 정도로, 그런데 그들이 만 명이나 되는 그런 그 학생을 비롯해서 상인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제 재정적으로도 도시가 형성이 되고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먹고 살만한 것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 집권은 잘 되지가 않아서 아직도 봉건 시대, 즉 성체, 성곽을 중심으로, 유럽은 거의 다 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성의 영주, 성 아내가 제일 뭐 세력 있는 사람이 영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작은 영주들이라 이 전체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막 침략도 당하고 휩쓸리기 쉬운데, 그러니까 그런 저 이게 뭐 야합 이렇게 연합을 해서 생존을 모색해야 하고, 이런 게 아주 굉장히 불안정한, 그리고 도시화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전통적인 농촌에서부터 농촌을, 우리나라도 우리가 경험했듯이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불확실한 도시로 와서, 그러나 여기서 그래서 가능성을 모색하는 그런 중에, 그런 것이 정치 사회적인 그런 당시의 풍토인데, 그런 중에 인류 역사상 아주 탁월한 공헌에 해당되는 대학 제도가 막 생겨납니다. 대학 제도가 그 전에도 학교들이 있었는데, 그 학교는 주교자 학교가 기본이었습니다. 주교자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어서 주교자에서 별도의 학교를 내어서 기초 문법 같은 것들을 가르치라고 했고, 교황님이 특별히 문법을 가르치라고를 명령으로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문맹을 깨는 거죠. 당시 왕도 귀족들도 문맹이 거의 태반이 문맹이어서, 예를 들면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까롤루스 황제, 대제, 칼 대제 같은 경우는 문예 부흥을 일으킨 아주 그 기초를 다진 중세 스콜라학의 그 문예 부흥의 기초를 놓은 아주 혁혁한 그 공로를 지닌 분이신데, 그분 본인이 문맹입니다. 본인이 문맹이어서 무슨 협약, 조약 이런 걸 많이 맺는데, 이게 뭐 하니까 옆에 비서가 문맹이 아닌 사람이 거꾸로 오는지 어떤 오는지 잘 몰라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 채통 풍기지 않게 사인만, 뭐 사인도 없죠. 옛날에 인장, 그러니까 반지 찍으면 되지. 그렇게 해서 그 조약과 협약을 할 정도로 본인은 문맹이, 그러니까 본인이 문맹이 그게 만신스러운 것이 아니고, 왕족과 귀족들도 다 뭐 거의 대부분이 문맹을 깨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 성직자들만, 성직자들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니까 그들은 그게 깨우쳐야 되는 게 필수이고, 나머지 그런 필요가 그게 없어서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성당에서 독서, 강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맹들이고, 다 문맹들이고, 글을 하는 사람은 성직자만, 아주 완전히 100%만은 아니더라도 주로는 주로 그렇게 되어 있던 겁니다. 이제 그러던 시절에 이제 도시화가 생겨나고 대학이 생겨나고 그랬는데, 그 주교자 학교 등이 이제 기초가 되긴 됐습니다만,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도시를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아까 주교자 학교와 왕실 학교, 왕립 학교 이런 것들은 그 농촌, 농가, 그 전통 사회의 방식이었는데, 반해서 그
귀족의 자제들을 받아서 조금씩 뭐 이렇게 가르치던 기초 문법과 기초 교육을 가르치던 것이 대박에서 이 대학을 오늘날 대학과 같은 대학이 도시화가 생겨나고 그런데 대학만 생겨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교수가 마침 이때 정말 그야말로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진 것이 교수가 탁발 수도자들이 그 교수가 된 겁니다. 이 탁발 수도자들이 도시화에 걸맞게 아까 베네딕트 수도회 같은 경우가 전통이고 안정된 그런 그 수도 방식이라고 했는데 이 탁발 수도생들은 도시에 걸맞게 전통 사회의 그 저 고찰 그 저 그 고산에 있는 그 명산에 있는 명승 고찰처럼 깊은 산 중에 있던 수도승들 같은 것이 베네딕토회라고 한다면 이 지금 탁발 수도승들 탁발 수도자들은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람들이 필요한 일을 하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육해서 일꾼으로 만드는 복음의 일꾼으로 만든 복음으로 물들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도록 하고 그들을 그 일꾼들을 키워내는 그러니까 아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린 시절 귀족의 아들을 받아서 귀족 집안 자녀들을 키워서 보내던 그런 방식이 전통 방식이었는데 반해서 지금은 그 선생들이 학생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학교를 차려놓고 학생들이 몰려오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근데 도시화는 누구누구의 자녀들이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각지에서 몰려오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이게 학업에 유능한 학업이 가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땅 쪽에 그 적성 있는 사람과가 그 차별이 되고 그 구별이 되고 그 학업에 가능한 사람들을 그들을 더 키워내기 때문에 전문적인 양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있는 학생들을 키우는 방식과 또 그 교수들이 교수를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하는 방식이 그대로 도입이 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도입이 된 게 아니라 이때로 온 기초를 가지고 오늘날까지도 계속된 겁니다. 그래서 그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고 교수를 할 만한 사람들이 마치 생겨난 거예요. 특별히 도미니코회는 토마스 아퀴나스 소속의 도미니코회는 젊은이들을 설교하는 것이 그들의 창립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설교하는 것이 창립 목적이니 그러니 젊은이들 모이는 곳은 젊은이들 모여서 젊은이들 중에 공부를 위해 진리 탐구를 위해서 모인 대학이야말로 그들의 그들의 사목의 장이 되는 거죠. 그들의 소임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대학인 거예요. 그걸 아주 선임 목적으로 세웠고 프랑스는 조금 다릅니다만 다르긴 하지만 그들도 도미니코회랑 비슷하게 해서 그들도 함께 해서 파리 대학에는 도미니코 교수는 두 명이 있고 프랑스코 소속 교수는 한 명이 있어 세 명의 교수가 그 강좌를 담당 교수 좌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재석 교수라고 하는 다른 재석 성직자 교수들이 있고 그 파리 교구의 성직자들이 있고 근데 그들이 점점 이 투쟁 안정을 하고 교구 성직자하고 이제 그런 토마스의 생리 가운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대학이 생겨나고 교수를 할 만한 사람들이 마침 교수의 적임자들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선생과 학생이 있으면 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 교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재는 신학 교재는 물론 전통적으로 성경입니다만 신학 공부에 오기 전에 예과 비슷하게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처럼 인문학 오늘날로 치면 그 당시는 학예야 자유학예라고 해서 학예학부 학문과 인문학과 예술을 통틀어서 학예학부라고 하는 그 다른 전공들 당시 전공이란 신학이 최고의 전공이 있지만 당시에 의학과 법학이 있었습니다. 이 셋이 법학 중에 법학이 있고 교육법학이 있고 이들이 그 전문직이고 이들의 공통의 준비 예과가 학예학부 혹은 인문학부인데 이 인문학부를 위한 텍스트가 필요합니다. 그 텍스트가 거기에 딱 맞게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들이 제 1번에 해당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대학이 탄생을 하게 됐고 대학이라는 제도가 그리고 특별 수도의 그 교수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들이 비로소 처음으로 만나요.
여기 이제 일부러 아리스토텔레스는 몇 생물 몇들을 적어놨습니다만 기원전 382년에 기원전 322년에 죽었으니 그 1200년 얘기니 1500년에 죽은 사람 1500년 전 사람인데 예 비로소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제 만납니다. 아주 그 아주 특이하게 그 문화사적으로 아주 특이한 경로를 겪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은 예,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작품은 안 그렇습니다. 플라톤의 작품은 처음부터 이런 굴절 없이 그 굴곡 없이 전해졌는데 반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은 이상하게도 무슨 악의적인 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상한 게 없어졌다가 나타났어요. 그 없어졌다가 나타난 것이 뭐냐면 서구 유럽에서는 없어졌다가 지금 비로소 신세기에 나타난 겁니다. 그럼 서구 유럽에서는 없어졌을 때 어디 있었냐면 그 동유럽 이슬람 세계 동유럽 쪽으로는 거기는 굴절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대로 계속 존속이 되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부터 알았어요. 알아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자이고 철학 중에도 형이상학자입니다. 논리학자이자 형이상 논리학자로서는 서구에도 알려져 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작품 중에 쉬운 작품들 몇 가지는 서구에도 알려졌습니다. 그 알려진 것은 플라톤의 작품이 알려지면서 마치 플라톤의 작품인 것처럼 플라톤 집안 사람으로 그렇게 섞여서 그 이제 소수의 작품이 알려져 있었는데 그 논리학 쉬운 논리학들이 근데 어려운 논리학하고 자연학하고 그다음에 그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고유한 그 아주 어려운 그 작품들은 서구에는 알려져 있지 않고 없어졌던 작품이 없었어요. 없다가 없는 동안에 저쪽 동유럽 쪽에는 그대로 동유럽이 아니라 이슬람 세계라고 하죠. 근동아시아와 이쪽에는 그런 단절 없이 그대로 계속되어서 그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일찍부터 배워서 일찍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세 유럽이 12세기 13세기에 이제 막 마주하는 얘기를 이 사람들은 이미 한 500년 전, 600년 전부터 계속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그때부터 갖고 어렵긴 하지만 그 연구를 학자들이 있고 그걸 또 발전시키고 응용을 하던 사람들이 있어서 학교와 학문, 과학, 의학 이런 쪽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서구 유럽은 그 게르만족의 침략을 받아서 서구 유럽이 멸망했고 동부라파는 그러니까 동방 유럽은 거기는 그 멸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 멸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되었고 그래서 계속 발전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칼 대제는 기원 800년대 사람인데 칼 대제가 이제 우리도 문의 부흥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의 처지는 미국 선진국이 동로마 제국이고 근동아시아와 동로마 제국이고 서방 쪽은 우리나라 60년대처럼 아주 폐허가 되어 있는 야만족들이 400년을 지배하고 난 뒤에 우리나라에 야만족 우리나라는 뭐 일제가 우리 지배하고 36년 지배하고 나서 가까스로 그런 건데 여기 400년을 그렇게 지배 소위 아주 진짜 진정하게 암흑기를 지배하고 나서 이제 칼 대제가 문의 부흥 그 경제 부흥과 문의 부흥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문의 부흥의 모델은 동로마 제국인 겁니다. 선진국이 당시 선진국이 그래서 비잔틴 문명과 비잔틴 예술 그쪽의 의학 그쪽의 과학을 전부 우리가 수입하듯이 전부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태리 로마 중심으로 가보면 거기에 칼 대제가 거기 자리 잡고 하던 그 가보면 거기에 전부 동로마 제국을 본떠서 그 선진국고 말하자면 뭐 미국의 펜타곤을 본떠서 우리나라 무슨 뭐 계룡대의 건물을 짓는다든가 근데 규모가 작죠. 뭐 4분의 1, 10분의 1 이런 식으로 뭐 돈이 없으니 대리석도 뭐 하다 부조 이런 것들도 이제 후발부 후진국으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칼 대제는 아까 문맹이었지만 문의 부흥운동을 굉장히 일으켰는데 그 급속하게 그 정도로 튼튼한 그 기틀은 놓았지만 그 정치적인 세력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시 그 신이 약화되어서 그 뒤에 불권화가 되면서 아까 개별 국가들이 막 탄생하는 그런 오히려 100년, 200년 동안 흐지부지 지지부지한
기대를 뒀다가 지금 11세기, 12세기, 13세기부터 지금 다시 그 중세 문명이 제대로 뽑히는, 그래서 13세기 절정에 달했을 때에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스콜라학의 완성자라고 부르는데, 절정에 달했을 때에는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찬란한 문명이 꽃피었던 때와 못하지 않은 두 번째 위대한 그 문명이 꽃핀 시절이다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 1500년에 1700년의 간격을 두고 한 군복이 나타났다가 인류 역사상, 그리고 그 뜻하지 않냐게 스콜라학이 꽃피었던 시절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하기도 하고, 근데 근대 각도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여기까지 싸잡아서 중세 후기까지 싸잡아서 중세 암흑기라고 다 침몰시켜버리고 근대가 오히려 고대를 본받았다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말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중세는 이렇게 빛이 바래져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11세기, 12세기, 11세기 말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들이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이쪽 이슬람 세계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아랍 세계 사람들을 통해서, 동유럽 사람들을 통해서. 동유럽이 그때 팽창하던 사람인데 문명적으로도 그러하고 정치적으로, 그래서 아프리카의 북부, 북단 쪽을 쭉 이집트라는 쪽을 이제 그 아랍계가 흑인들이 아니라 아랍인 쪽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 뭐 지브롤터라고 하는 그 해협, 마주한 유럽하고 아프리카하고 마치 거기를 건너서, 거기를 건너가지고 스페인 땅이야말로 스페인 땅의 한 반쯤을 그렇게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령해서 스페인 땅에 있는 제국을 무어제국이라고 불렀어요. 400년 동안 스페인 땅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스페인 문명, 이슬람 문명의 잔재가 스페인의 남부 쪽에 많이 남아있는, 그 건축 양식과 예술과 그 사상과 무슨 믿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400년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거기에 그 코르도바라고 하는 곳을 문화 중심으로 삼고, 거기에 그곳에서부터 이 저 나머지 이제 아주 그 문해력을 아직도 훨씬 후진국이고 미개하던 유럽 전체를 다 그 정복하고 싶은, 정복하려는 기세를 가지고 그렇게 그 문화활동을 펼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스페인의 무어제국에서 활동하던, 코르도바를 중심으로 법적으로 활동하던 이슬람인들 가운데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베로에스라고 하는 철학 사상사의 유명한 사람인데, 이 아베로에스는 당대 이제 중세인들한테 아리스토텔레스와 자기의 사상을 넘겨준 사람이에요. 전해준 사람인데, 물론 아리스 혼자는 아닙니다만 전해준 사람인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예 그 별명이 그냥 그 철학자입니다. 즉 플라톤은 플라톤이라고 부르고, 뭐 무슨 그 밖에 다른 사람들, 헤라클레이토스, 파르메니데스, 칼레스 이런 사람들 다 이름을 부르되, 이름을 생략하고 철학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런데 근데 그런 식으로 철학자라고 하는 이름처럼 아예 그런 대명사, 큰 본인을 가진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이 아베로에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주혜자라고 하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냥 저 아베로에스라고 이름을 안 쓰고 그 주의자, 대문자를 쓰면서, 물론 대문자인데 대문자를 쓰면서 그 주의자라고 해서, 토마스 아퀴나스 작품 안에도 그냥 철학자는 말한다와 주의자가 이렇게 설명한다, 이렇게 그 주의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한테서만이 아니라 다른 중세 철학자 안에서도 철학자와 주의자라고 대문자를 쓰면 그것은 아베로에스를 말하는 거다. 근데 그럴 정도로 아베로에스는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라 이슬람 신자, 이슬람 신자인데 파문당한 이슬람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열심히 연구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의 대본인자가 되었는데, 그의 사상은,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이슬람 종교의 종교적 사상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충돌하는 부분을 고집을 꺾으라고 종교의 본인이 얘기를 하니, 이슬람에서 이슬람 신도인 아베로에스 못 꼽겠다 그러니까 파문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파문을 당할지언정 나는 내 고집을 내가 발견한, 그럼 그 고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자기 철학 사상인 건데,
이 사상의 골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골자는 우주에 관련된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 인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를 아리스토텔레스, 아베루에스의 사상이 담고 있고 그것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의를 빌어서 자기 사상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좀 장황해졌지만 아베루에스와 아리스토텔레스, 둘 다가 A자여서 참 그렇습니다. 아베루에스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서구에 함께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해지셔서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학의 인문학부, 학예학부의 그 교재가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읽어도 이렇게 어려운 것을 오늘날 읽어도 교수들이 읽어도 어렵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책은 읽으면 졸려요. 네? 그런 책인데 이게 인문학부니까 다른 전공 학부를 법을 하든 의학을 하든 신학을 하든 이런 전공학 그 전공을 하는 전공학자들을 위한 예비학과 기초. 그 여기는 교수들이 저 여기 선생들이 인문학부와 학예학부의 선생들은 20살에서 23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학예학부 교수들이고 그러면 학생들은 원래 고등학생쯤 되는 아이들이에요. 15살에서부터 뭐 한 20살 근처까지. 그런 아이들이 아리스토텔레스 텍스트가 뭐냐? 오늘날 뭐 국어 국영수 하는 그 대목에 거기에 저 아리스토텔레스의 각 작품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각각의 작은 작품들을 여러 개 묶어서 하나씩을 띄는 거예요. 그런 기초를 한 뒤에 신학을 하거나 의학을 하거나 법학을 하거나를 했다라고. 그래서 텍스트가 생겨나고. 그러니까 이 삼박자가 딱 그 시대에 맞게. 이제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되어서 아까 도시화가 형성돼서 젊은들이 모여들고, 마침 선생들이 있고, 그리고 텍스트가 마침 아주 딱 맞는 텍스트가 생겨나서 적절한 텍스트, 교육을, 양성을 하기에 적합한 텍스트가 생겨나서 이 삼박자가 되어서 그 아이들을 키워내니, 아까 얘기한 대로 교원 청립 대학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좀 뒤에는 좀 아까 개별 국가들, 왕권들이 강화되기 시작을 해서 그 황제도 그렇고 또 그 지금 프랑스의 왕도 그렇고 왕립학교, 학립학교들도 학립대학, 왕립대학들이 생겨났고 앞다투어 생겨나서 그 뒤로는 점점 더 이제 황제들도 황국을 위해서, 우리 왕국을 위해서 쓸 인재들을 여기서 양성하겠다. 아까 나폴리 대학은 처음부터 그런 겁니다. 학립대학이었고 이제 그런 대학들이 생겨나서 그렇게 젊은이들을 양성하고 또 교수들도 그냥 적당히 아이들한테만 얘기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교수들끼리 이렇게 훌륭한 교수와 근데 이 당시에는 오늘날과 시스템은 똑같은데 오늘날은 건물을 짓고 교수를 초빙하고 학생들을 모집을 하는 건데 말해서 그 당시에는 학생과 교수가 있고 건물은 없습니다. 이동식입니다. 그러니까 학생과 교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교수가 있고 학생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교수와 그렇지 못한 교수가 뚜렷이 구별이 되고 이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 교수 이제 교수의 과제는 세 가지입니다.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하나는 강독이라고 해서 강독 오늘날 강의에 해당되는 건데 강독이라고 하는 말은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강독입니다. 텍스트를 읽고 해설하고 주의하는 것이 1차 과제이고 두 번째 과제는 토론입니다. 토론은 오늘날 교수들이 동료, 무슨 저는 이제 철학을 공부했으니 철학, 또 가톨릭 철학 때는 또 혹은 토마스 전공한 사람 토마스 전공자들끼리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은 동료 학자들끼리 모여서 뭘 발표하고 토론하고 뭐 이렇게 하는 여기야말로 학문이 발달하는 장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된 결실들을 기초로 어린 학생들한테 가서 이 결실들을 전해주고 나눠주는 그런 방식.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그 교수의 자기 개발 쪽이 좀 덜 됩니다만 이제 그 학생들을 향한 아직 배우는 아이들을 위한 나눠줌이 있고 자기 그 연구를 위한 장치가 이중 장치가 이제 그 당시부터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전에 귀족의 자제들이나 이제 일부 자제들,
모여 자녀들 키워서 보내는 그 방식하고는 비교가 안 돼. 비교가 될 수 없게 인재 양성이 됐고, 인재 양성이 되면서 사회와 이 나라의 발전이 아주 현격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인재들이 키워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 정도가 그 대체로의 배경이고요. 뭐 시간이 거의 다 되셨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 가운데 여러 이제 아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책입니다만, 이 방대한 책에 1부, 2부, 3부가 있고, 방대한 책에 아주 근본 원리가 있다면, 전체를 누드리는 근본 원리가 있는 것은 육화의 원리입니다. 뭐 대원리 중에 원리라고 하면 육화의 원리입니다. 육화의 원리는 육화란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구원될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것이 육화 아닙니까? 근데 눈높이를 맞추어서 눈높이를 맞추어서 부득불 하느님이신 분이 당신 수준으로 말을 하면 못 알아들으니 눈높이를 낮추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럼 이제 그래서 사람이 되어 오셨고 사람이 되어 오셔서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길을 열면서 가셨다 그 길로 그리고 누차에 걸쳐서 나는 길이여 길이여 생명이다 내가 오는 곳에 너희 올 것이다 뭐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하면 뭐 아버지가 내가 그니까 살 것이다 그래서 육화 예.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다를 말씀을 그것이 진리 중에 진리인데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느님이신 분이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맞추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참으로 그분으로 봐서는 굉장한 희생이시죠 자기 비움이고 자기 낮춤이고 자기를 요한 바울의 2세 표현으로는 자기 증여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 되면 이쪽만 육화만 육화가 기본 원리입니다만 육화는 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은 결국은 인간을 하느님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인간의 신화 육화의 반대는 인간의 신화 육화란 하느님의 인간화인데 그 목적은 인간의 신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신학대전 1부, 제1부가 하느님이 누구냐와 하느님이 무슨 활동을 하시냐와 하느님의 업적들이 1부입니다. 제2부는 인간이 하느님을 향해서 되돌아간 윤리인데 윤리 어떻게 사느냐, 올바로 사는 길을 다루는 것이 아까 제일 많은 신학대전의 반이 넘는 그것이 2부인데 인간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간이 하느님께로 되돌아가는 원리이자 목적인 원인이자 궁극 목적이신 하느님께로 되돌아가는 이 제2부입니다. 그 1부와 2부 1부와 2부는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있던 그 다른 부분의 것들을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배웠습니다만 아리스토텔레스한테만 배운 것이 아니라 플라톤한테서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얘기한 이 도시 이게 아주 큰 도시 하느님 원리로부터 나와서 원리부터 만물이 창조되어 나와서 다 펼쳐지고 나서 펼쳐진 이 세상인데 여기서부터 다시 원리로 되돌아간 원리이자 목적으로 되돌아감이라고 하는 것을 그 발원과 귀환이라고 하는 도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 정리는 아퀴나스의 도식은 아닙니다. 근데 그 올바른 도식이기 때문에 배워서 그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그것이 플라톤주의의 도식입니다. 그래서 발원과 귀환이라고 하는 도식 엑시투스와 레디투스라고 하는 부르는데 엑시투스, 레디투스 이게 라틴어로 하는 게 비슷해요. 글자가 비슷한 것이어서 짝이 맞는 엑시투스, 레디투스의 그런 발원과 귀환의 도시 그럼 제 3부는 무엇이냐 그 3부야말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게 안내자가 되고 길이 되고 수단이 되신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러니까 제 3부입니다 즉 스스로는 돌아갈 수가 없고
우리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고 완전하신 부족한 우리가 거의 이룰 수 있는 길이 스스로 안에 없는데 그 길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은총을 주고 그 길과 길만 가르쳐준 게 아니라 힘을 주는 성사 그러니까 거기에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은총을 주는 길을 주는 수단이 은총들이 성사들이 성사와 은총 이 은총을 전해주기 위해서 스스로가 전해주고 스스로가 은총이 되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이제 3부 그래서 엑시스와 레디스이고 여기는 그 디아 그 길과 수단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결국은 하느님이신 분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에게 영원히 살 수 있고 참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일러주기 위해서 그 진리를 전해 그 진리 자체이신 분으로부터 그 품에서 나와서 되어오신 육화 사건이야말로 물론 뭐 토마스 자신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교 교리의 원 핵심입니다만 그 틀입니다만 그 육화를 기초로 해서 육화를 대원리로 삼아서 그 축을 삼아서 그래서 토마스의 사상의 삭조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의 삭조와는 사뭇 다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삭조는 이렇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깊은 영향을 받아서 거기서 주로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없었고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플라톤에 따르면 인간은 영혼과 육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영혼입니다. 인간의 본질과 인간은 영혼이에요. 영혼이 인간이에요. 육신은 무엇이에요? 육신은 오히려 영혼의 해가 됩니다. 해로 그래서 그것이 뭐가 잘못되어서 영혼이 본래 하느님 신적이다는 것이 플라톤 신적이던 영혼이 뭔 일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뭔 일이 잘못되어서 이 해롭기 짝이 없는 그 유혹 덩어리이고 족쇄에 불과한 육체 덩어리에 갇히게 된 겁니다. 추락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해서 땅 덩어리 이 흙이 났으니까 땅 덩어리 확 지르기 묻어버렸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름 덩어리고 그러니 참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눈에 보이는 건 전부 가짜이고 눈에 보이는 전부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그리고 진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인데 거기에 도달해야 우리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거다. 그러니 이 육신을 멀리하고 육신을 탈퇴하고 육신에서 벗어나는 길을 갈망하고 노력을 하고 갈망하고 드디어 성장시켜야 한다.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자기의 그 너무도 훌륭한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어간 것이 그의 뇌리에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진리의 스승인데 진리의 화신이다시피 플라톤이 보기에 그 소크라테스는 죽음이 별게 아닌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그게 아니고 더 진짜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용감하게 우리 제자들이 지경을 눈앞에서 갔어요. 막 그래요. 조금 더 삽시다. 길이 있습니다. 봐준다고 했어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겁하게 살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는 연태 내 평생 가르쳤는데 뭐라고 그러냐 생명의 목숨을 연결해서 그 약간의 불법과 편법을 이용해서 목숨을 부지한 거 아니냐 그럴까봐 그냥 죽어 갔어요. 부당한데도 불구하고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억울을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죽어 갔어요. 이게 뭐냐 이거는 이 세상에 제일 그 뭐 죽고 사는 거 죽음 앞에서 누구도 그런데 죽음이 별게 아니다. 오히려 죽음이야말로 완성 쪽으로 가는 거다. 완성이 아니라 사실은 플라톤 완성을 때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완성이 아니라 사실은 회복이다. 본래의 우리 자신으로 회복되는 거다. 본래의 진리로. 근데 그러기까지는 그 죽어서 회복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 이제 그래서 이 세상의 육신과 육신을 가지고 사는 육신의 가장 뛰어나는 그 육신이 가장 뛰어나게 자라는 게 감각입니다. 오감. 육신을 보호하고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감이 전부 작동을 해서 그리고 눈 멀고 귀 멀고 어쩌고 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육신의 가장 뛰어난 그 장기들이 오관들인데 그러니까 육신과 오관과 그다음에 그 오관이 마주치는 이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 이 모든 건 전부 지금 그 진짜가 아니고 진세가 아니라 허상들인 이런 영향을 굉장히 깊이 받았고 그리스도 교리도 약간 그런 면이 있어서 아우구스티누스한테서 이 부분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교는 원죄 교리가 있었습니다. 원죄 교리라는 게 이제 결탁이 되면서 상승 작용을 해서 그리스도 교리 안에 원죄 생각이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초창기에 아우구스티누스 430년에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것이 교부 시대 완성자인데. 그렇게 해서 교리가 전부 완전히 되어, 그리스도교 교리가 완전히 되어서 그 색조가 원죄의 어두운 색깔이 들어있는 거죠. 원죄라는. 그 죄의 책감과 거의 육신과 이 감각과 이런 쪽에 대한 그 배관식, 이런 부분들이. 근데 토마스의 색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토마스의 색조는 아까 얘기한 육화라고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시간이 너무 다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는데 이 육화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이 죄 많고 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 세상을 그렇게 천하에 없어야 될 곳으로 가면 자기를 낮추어서라도 와도 아깝지 않을 곳인 겁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죄 속에 물들어 있고 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긴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하에 쓸모없는 것 아주 걷어차버리고 허물을 벗어야 될 허물이 아니라 인간의 조건이 그런 조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육신과 감각과 그 다음에 지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게 육화 아닙니까?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게 육화예요. 즉 우리 육신의 처지에 맞춰서 나타나는 거예요. 즉 육신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하느님이신 분. 그래서 육신의 의미가 굉장히 격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비록 불완전하고 죄로 떨어질 위험에 있고 어둡고 경향이 그냥 그 경향 그대로 놔두면 짐승과 크게 다른 짐승도 육신 짐승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인간인 안에 있어서는 이 육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조건이다. 그 인간은 그 플라톤의 인간은 천사랑 차이가 없습니다. 천사보다 약간 못한 이유가 육신을 입어서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육신을 벗어나서 돌아가면 천사랑 분별이 거의 없죠. 거의가 아니라 없는 거예요. 천사랑 분별을 못할 판입니다. 그런 건데 이 그리스도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 안에 들어가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 교리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은 천사랑 다른 이유는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천사랑 다른 이유는 육신이 있어서 인간은 처음부터 죽고 나서도 육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사도 신경에 들어있는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라고 하는 교리가 말하는 바입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죽고 난 뒤인 얘기입니다. 근데 죽고 나서도 육신이 부활하지 않으면 부활하기 전에 영혼만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 동안 영혼만 있는 기간 동안에 불완전한 인간인 겁니다. 이것이 완전하다는 말은 온전한 게 더 좋겠네. 온전치 못한 인간인 거예요. 말하자면 반쪽밖에 안 육신이 반 영혼과 육신이 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온전하기 위해서 온전한 천사가 아니라 인간이기 위해서 육신의 부활, 육신이 필요한 겁니다. 하느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온 것뿐이 아니라 인간의 조건에 맞춰서 오신 것이고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가는 길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신의 도움을 받지 않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력 자체가 그래, 관계를 맺는 방식이 그러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 전부 다가 육신과 무관하게는 행위도 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조건에 맞추어서 하느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자, 이제부터 짐승처럼 사는, 당신이 오셔서 같이 전까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고상한 품격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이제 일러주마 라고 내려오셔서 일러주시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일러주는 그 진리 자체의 하느님은 지금 당신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것이 너희도 우리가 가는 길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까? 즉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보살피고 남을 자기를 이런 자기 초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초월. 우리도 자기를 초월해서 인간도 자기를 초월해서 자기 한계도 넘는 초월도 초월이지만 자기 이기적인 그 벽도 넘어서 남을 위해 이 세상에 사는 방식도 올바른 사는 방식은 남을 자기 이기적인 벽을 넘어서 자기 생존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야 하고 하나님 자신이 그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고 그 온전히 그분은 우리를 위한 사람 존재입니다. 성체성사가 그러하고 그 성체를 우리에게 주는 이유도 그러하고 우리가 결합되는 방식도 그러하고 이미 그리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는 가는 길뿐이 아니라 이미 이 지상 안에도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 지금 우리 간다고 하는 말로 해서 언제가 죽으면 가리라가 아니라 인간의 완성, 우리의 구원은 죽으면 되는 것이 죽으면 완성이 되겠습니다만 더 이상의 불완전함이 더 이상의 불완전함이 없이 완성되는 그러겠습니다만 이미 죽음이 오기 전에도 하느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이미 눈에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어딘가에 이 세상 말고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시게 장소 개념이 아니고 뭐라는 존재론적 개념인 겁니다. 물리적인 한계를 넘는 이게 초월 얘기인데 그런 초월의 길을 가르치기 때문에 죽음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이미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라도 육화하신 그 하느님의 길을 우리도 살게 될 때 그 길을 통해서 이미 절대자와 접촉을 하게 되고 절대자 이르는 길로 접어드는 것이고 그 길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들뿐만 아니라 성사를 통해서 강화되고 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까 인간이 가는 길에 도움이 되어 오는 것이 제 3부 그리스도의 업적과 그분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영생과 구원에 이르는 길과 영약 안약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안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요한복음 주에서는 안약이라고 표현을 씁니다만 안약이란 보아야 되니 제대로 보아야 하니 그래서 안약을 주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던 눈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안약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길이다. 이 길을 전체를 순마 테올로지라고 부르는 신학의 요약. 요약이 이렇게 방대합니다. 그리고 이 방대한 책 두 달락 되는 짧은 서론을 쓰는데 그 서론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껏 있던 글쓰기 교리를 이제껏 있던 특히 명대집 같은 것만 하더라도 이제껏 있던 교리를 우리에게 안내해 주던 것들은 굉장히 반복이 많고 또 이렇게 중복이 많고 또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질서도 막 무질서해서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질서 정연하게 그리고 간단명료하게 그리스도교 교리를 신앙 입문자 수준에 맞게 처음으로 신앙에 접근하는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리스도교 교리를 간단히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라고 해서 이 책을 썼는데 그리스도교 신앙이 문제인데 근데 오늘날은 그래서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양 때문에도 그러지만 또 내용을 때문에도 읽어내기가 쉽지가 않고 이 안에 담겨있는 그 신학 대전이기 때문에 성서 인용구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인용구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인데 그 많은 성서 인용들을 오늘날 우리들은 전부 인터넷이라든가 인쇄된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더더군다나 콘코르단스라고 해서 찾아보기 하면 나오는 색이 찾아보기 이런 걸 통해서 압니다만 그 당시 그런 모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던 시절입니다. 인쇄술이 마련되어 있지 않던 시절이에요. 모든 걸 다 거의 외워야 되는 시절입니다. 수만 개의 성서 구절들과 아리스토텔레스 아까 그 피와 눈물도 감정이라고는 한 번 쓰지 않은 그런 그 글과 내용들을 읽고 어디 썼는지는 알아야 인용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전부 어마어마한 분량의 인용들, 아까 권위라고 해서 그 모든 서술 방식들이 권위를 남들의 권위에 힘입어서를 하고 그렇게 그 그리스도 교리를 체계화시킨 작품이 토마스 아킨스 신학 대전 작품인데 좀 아까 얘기하다가 놓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시간이 됐는데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3.3번 세부구조의 결표는 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 보면 3.330번이 퀘스티오와 아르티클로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밑에 331, 332, 333, 334라고 한 부분이 뭐를 얘기하냐면 아르티클로스를 구성하는 것들입니다. 3112개의 아르티클로스를 구성하는 게 예, 반론들과 거기에 대한 대론들과 그다음에 본론과 답변 이렇게 무슨 모든 3,111개가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반론들과 대론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권위자의 찬성자와 반대자입니다. 근데 사실 뭐부터 반대자와 찬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시하는 게 반대자예요. 정답의 반대. 그러니까 굉장히 강합니다. 반대하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에 반대부터 얘기를 들어요. 그걸 모르지 않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권위자들입니다. 그들이. 어쨌든 성경에도 있어요. 그 반대하는 것들. 성경에도 있고, 교부한테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즉, 무슨, 뭐 인간의 영혼은 죽으면 그만이다.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지 않다. 라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그렇지 않다. 이런 이유는 여러 권위원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위자들과 그것이 반론과 대론들의 이것이 권위 아까 얘기했던 그 거인들의 명제들을 여기다 갖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한 20가지 가기도 하고 보통은 서너 가지도 가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3.3번과 3.4번은 고유한 이 작가의 것입니다. 이 피자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본론은 이 저자가 그러니까 즉 토마스 아퀴나스가 본론에서 앞에서 얘기한 반론과 찬론 반대자와 찬성론자들의 글을 읽고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해결책을 노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그 다음에 3.3.4번 답변은 아까 맨 3.3.1번에 반대자들이 있었으니까 찬성자는 우리 편이니까 됐고 반대자들 한 어떤 데는 심한 데는 한 20가지도 돼요. 서너 가지, 너댓까지 20가지 하나하나 답변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본론에 자기가 답변을 충분히 좀 길게 설명하는 것에 그것에 입각해서 하나하나의 답변을 내는 겁니다. 이거는 그가 무슨 잘못된 착각성에 그가 맞는 면이 있는 그 맞는 면은 일면에만 맞는 거다. 다른 면에 맞지 않다. 라든가 그가 틀렸다라든가 오해를 했다든가 이런 식의 하나하나의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아르티클로스 하나하나가 다 한 작은 주제, 세부 주제에 대해서 완벽한 논술이 겁니다. 그것도 거의 그 순마하듯이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요약하듯이 핵심 명제들과 골자가 되는 것만 약간 무슨 수식어가 없어요. 예문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거의 교과서처럼 단조로워요. 그러나 간단하고 명료한 가장 쉬운 라틴어라고 불러요. 이렇게 전학적이지가 않고 그런 논술로 되어 있는 신학대전 구조인데 사실은 이렇게 두 시간을 다 넘기면서 말씀을 드리고는 사실 강의를 헛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목이 현대에 왜 신학대전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말을 가지도 못한 채 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시간은 좀 약간 지나는 중입니다만 혹시라도 그 뭐 이렇게 내용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함께 이렇게 질문하거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두 분 네. 오늘 한국인 강의 너무 고맙습니다. 그 어려운 신학 대전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좋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인카네 유카라고 하는 말을 너무 감사합니다. 신부님 말씀 중에 교수법에 감독과 토론 말씀하시고 셋이 있다 그랬는데 마지막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은 일반 인문학은 교수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요.
대부분이 성직자 교수들이 당대의 성직자 교수들 인문학부 교수 중에 성직자 그런 있었습니다만 성직자 교수들은 성직자 본래가 그 두 가지보다 더 유사적인 의무가 하나 있죠. 설교 의무. 특히 도미니카는 더더군다나 그 신자들과 또 동료들한테 하는 설교가 강의와 토론 외에 그 교수로서의 본 업무 말고도 설교가 있고 사실은 설교가 도미니카의 토마스 아퀴나스 때 더 주목적입니다. 부분 목적이 설교입니다. 이 모든 것들도 다 설교를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으로서 그 세 번째는 모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를 설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함께 하시 네, 맞습니다. 어느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개신교에서는 여기 아퀴나스 성 아퀴나스의 여기 신학 이론에 충실하고 우리 카톨릭은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에 충실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 답을 하려면 조금 시간이. 네, 저 아까 그 노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중에 크게 사상 전체, 인류 사상가 전체에 큰 두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플라톤 계열의 사상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계열의 사상이 주로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플라톤의 사상은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플로티누스, 신플라톤주의자의 대표자는 플로티누스입니다. 플로티누스를 통해서 글 속에서는 아우구스트를 통해서 토마스 시대로 오면 프란치스코 계열들이 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아주 그 토마스의 입장과 방향보다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더 선호하면서 그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당대 프란치스칸들이고 이것들이 후대로 가면 어디로 이어지냐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 관념주의자들 쪽으로 이어지니까 그 노선이 뭐냐면 관념주의라고 하는 게 아이디얼리즘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얘기한 이 흐름의 원류가 플라톤인데 플라톤의 사상의 핵심은 이데아라고 하는 지금 똑같습니다. 아이디얼리즘의 아이디어하고 이데아가 같은 말입니다. 그뿐이 연결 쪽입니다. 그들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경험세계와 감각세계 아까 제가 나중에 설명할 경험세계와 감각세계를 무시하고 그것보다는 관념과 절대와 법과 뭐 이런 쪽 이념과 이런 것이 더 우선하고 이 경험 세계는 후차적이고 부차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그게 기조이고 이게 조금 잘못된 쪽으로 가면 그래서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으니까 전체주의. 전체주의란 인간의 이데아가 있고 개별 인간들은 그 인간의 이데아에 뭐 이데아라는 게 완전하고 개별 인간들은 완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데아가 100점이면 그 우리 개별 인간들은 누군 뭐 몇 점을 할까 하든 뭐 기껏해야 72점, 62점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막 지고 70억인 거예요. 그 중에 이 전체주의 입장에서는 그 중에 뭐 몇 점 어떻게 되는 것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이 노선의 중심이 이데아와 원리와 이런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 개별 개체들과 개별 경험과 또 특별히 저 지금 인간의 이데아 인간 이런 것은 영원히 영속하는 데만 해서 개별 인간은 기껏해 60년 살자 또는 80년 100년 살자 했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려요. 개별이 피어났다 죽고 피어났다 죽고 그건 별게 아니고 인간의 이데아가 중요한데 이런 쪽이어서 아까 얘기한 전체주의에랑 결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고요. 그런 중에 개신교는 그쪽 노선을 탄 겁니다. 루터만은 아니고 몇이 있죠. 루터뿐이 아니라 칼빈이 더 주주 우리나라에 같은 주주이고 개신교 중에 더 주주이고 루터는 도미니칸이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노선 쪽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지금 현재 개신교가 취한 노선이 그 반 토마스 아퀴나스 쪽의 노선인 겁니다. 구체와 경험 쪽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설명이 아까 유카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풀어야 되는 내용의 그 압축입니다만 그래서 우리 가톨릭은 성사가 있고
그 여러 가지 그 성화상들이 있고 성모상 그림들이 있고 이 도구들이 있고 십자가의 길이 있고 십자 구상이 있고 이런 것 같습니까? 개신교는 그런 감각적이고 이런 부분에서 그걸 다 빼버리니까 점점 더 추상화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 쪽에 벗어나서 더 이념, 아까 그 플라톤 그 계열인 거, 노선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개신교의 교회당을 보면 이 장식부터가, 그다음에 그 신앙 교리 안에서도, 교리 안에서도 그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지금 우리는 뭐 성직자들과 더불어 성직자들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목사님 도움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교리상으로는 목사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개별신자가 하나님하고 직거래를 하는 겁니다. 직접 통화도. 그런데 우리의 여건이 아까 육화라고 하는 것이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인간의 여건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직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를,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 원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 오늘날의 가톨릭은 아까 그 토마스는 1300년대 사람, 1200년대 사람이어서 그리스도의 교리는 이미 거의 뭐 90% 이상이, 뭐 거의 100% 가까이가 이미 교부 시대에 다 거의 고정이 됐어요. 그 뒤에 이제 중세 시대에 살았고, 아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다시 색조를 뭘 이렇게 그 이 교리 안에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길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고정되고 그렇게 된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종교개혁 바로 뒤에 반동 종교개혁, 반종교개혁, 종교개혁에 대한 반대 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반종교개혁의 결실이 라테란 공의에, 뭐죠? 라테란이 아니라 무슨 공의? 트렌토. 예, 그 1545년부터 한 10몇 년에 걸친 공회가 그 뒤로 2차 바티칸 공회 되기 전까지 근대를 살도록 결정을 지은 공회인데, 그 공회의 교부들이 한 10몇 년 동안 공회, 2차 바티칸 공회처럼 수년간에 걸쳐서 공회를 열면서 이 제대 위에, 주교들이 뭐 제대 위에 성경과 그 다음에 저 공회의 결정문들, 교황들이, 공회들이 결정한 교리 결정문들과 그 사이에 신학대전을 제대에 올려놓고 그 회기 전체를 쭉 이어가며 가르침을 청했고, 그 뒤에 이제 사실은 그 가톨릭 그 교수들은, 가톨릭 철학자들, 가톨릭 교수들, 신학생들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과 사상적 그 기본 사상과 작품들의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 이런 것이 교회법 안에 담겨 있고, 교회법을 담기 전에는 그 현대에 특별히 이 토마스의 사상에 쇄신을 해야 우리 교회가 현대에 적응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은 레오 13세 교황의, 지금 이거는 저기 여러분 책에 요한 바울 2세 신앙과 이성이라는 책자에 그 부록으로 제가 짧은 글이어서 실려 있습니다만, 요한 바울 2세 신앙과 이성이라고 하는 책자에 밑에 부록을 제가 볼드체를 넣었는데, 레오 13세 교황의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회칙이 있습니다. 짧아요. 저 한글 페이지로 20쪽이 될까 말까 하는 책입니다. 회칙입니다. 짧은데 이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의 찬란함을 그 굉장히 강점 격찬하면서 거기서 말하는 겁니다. 아까 그 공예에, 그 공예에, 그래서 교부들이 그러저런 결정해서 수백 년 동안에 우리가 삶을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현대에도 1879년이면 근대가 열리는 시대고 산업화가 시작되어서 세상이 또 달라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앞길을 가기 위해서는 토마스의 정신을 오늘날 그 정신을 되살려서 그 정신으로 그 신학생들, 성직자들, 저 철학자,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가톨릭 대학에서 가르쳐야 그 이제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 그 강조를 이어받아서 그 요한 바울 2세도 2000년이 열리기 전에 그 신앙과 이성이라는 책자가 1998년에
발표한 그 2000년도를 내다보면서 3000년기를 내다보기 직전에 그 발표한 회칙인데, 그 회칙에서 그 선임자, 영원하신 아버지의 그 통찰을 이어받은 그 정신이 오늘날에도 똑같다. 100년 전에 했던 그 내용이 오늘날 똑같으니 그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자라고 하며 그 내용 안에서 토미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험에 입각하고 우리 육체 조건에 맞춰서 이 성사를 기초로 해서 짚고 넘어가고 눈에 보이는 그 성직자들을 통과해서 성사와 성사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계시게 그게 없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과 성사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인 사람이 이 세상을 살고 살면서 올바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가톨릭의 기본 입장인데, 이 노선이 계시교는 반대쪽으로 가 있고, 반대쪽의 노선의 뿌리 쪽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와 그 원뿌리 쪽엔 플라톤으로 가 있다는 거죠. 뭐, 내용이 좀 작아갑니다만, 그 굵은 선에 얽히는 것 같습니다.